약 4만 명의 전형적인 호주 내륙 도시 나보. 1818년 탐험가 존 옥슬리가 첫 발을 디딘 후 1966년 시로 승격해 지금의 더보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지리적 위치로 많은 물류 이동 차량과 장거리 여행객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교통요지. 특히 호주에서 가장 큰 웨스턴 플레인 타롱가주는 사파리 형태의 동물원으로 관광객이 즐겨 찾는 곳. 이곳 북쪽 외곽 지역에 우리가 취재하려는 플래처 인터내셔널 엑스포트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현재 근무교대가 한창인 호주 시드니로부터 5시간 거리에 위치한 더보라는 지역의 플래처 인터내셔널 엑스포트사입니다.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이곳은 현재 약 천여 명의 근로자들이 함께 생산된 제품을 유럽, 아시아, 중동, 아메리카 등 총 70여 개 국가에 수출하는 양고기 전문 육가공 업체입니다. 또한 매주 8만 5천 장의 양가죽을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처리시설과 목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밝은 표정에서 근무 환경이 어느 정도 짐작되는데요. 지금부터 이곳을 자세히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공장 입구 안내판에 낯익은 글씨가 인상적입니다. 한글로 표기된 이 문구는 비록 표현이 다소 어색했지만 공장 측에서 한인 근로자들을 위해 배려한 것입니다. 근로자들은 여기서 안전장비와 소독한 작업복을 받아 생산 라인에 배치됩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2교대로 운영되는 이 공장은 대부분 타 지역에서 유입된 청년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족 경영을 기초로 한 이 회사는 설립자인 워저 플래처 씨가 청년 시절 농장에서 양치기와 운전기사로 처음 이 일을 시작하여 지금의 플래처 인터내셔널 엑스포트사를 설립했고 40년이 지난 현재 매주 1,000마리 정도의 양고기를 전 세계로 수출하는 육가공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플래처 일가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원과 재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그 결과 많은 일자리 창출과 해외 수출 확대로 더보시 경제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지역 특성상 천여 명 가량의 숙련된 근로자 확보가 큰 고민거리입니다. About company's management philosophy. The management structure is you start at the bottom and you work your way through and that way you get
I think a lot better training. You understand being how to sweep the floors, so then you know how to teach them how to do that. And we do a lot of training here, and you know, training for safety, training for product control, and we're only as good as the last carton packed of meat or the last package of meat. 공장 내부는 비교적 깨끗하고 잘 정돈된 상태. 슈퍼바이저의 통제 하에 각자 맡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칼을 주로 다루는 이 공장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근로자 역시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공장 이곳저곳에서 아시안 근로자가 보입니다. 그 대열에 낀 한국 청년들. 대부분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로 들어온 한국인들입니다. 여기서 일한 지 한 세 달 됐어요. 세 달. 근데 환경은 어떠세요? 일하시는 환경은 어떠세요? 예, 편해요. 일하기도 편하고, 네, 일하는 거 비해서 시급도 많이 높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친구가 만약에 여기 와서 일하고 싶다 그러면 추천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아, 예, 당연히 추천하세요. 여기서 일하면 또 세컨 비자를 딸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1년 더 호주에 머물 수 있어가지고, 네, 여기에 다니면 좋은 것 같아요. 뒤에 이거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맞아요. 더블에 정착하는데요. 네, 여기에 친구들 좀 많이 알아놔가지고, 정착할 때 어려운 점은 많이 없었어요. 네. 여기 집값이나 이런 거는 어때요? 네, 시드니나 뭐 멜버른에 비하면 전 싼 것 같아요. 싸고 더 방 컨디션도 좋고, 한국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생활비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가 않아가지고요. 네,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영어는 많이 배웠어요? 네, 여기 친구들이 되게 착하고 친절해서, 여기가 더보가 도시가 아니고 약간 시골 쪽이라서, 네, 친구들이 여기 오지 친구들 많이 사귀어가지고, 네, 영어도 이제 조금씩 많이 늦는 것 같아요. 여기 친구는 뭐 어느 나라 있어요? 네, 프랑스도 있고요.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도 있고, 영국 애들도 오고, 그리고 여기 대만 애들도 많고, 네, 각국에서 와야죠. 중동에서도 오고, 방글라데시도 오고. 호주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온 지요? 네. 작년 10월에 왔어요. 이곳을 어떻게 알고 오시게 됐어요? 아, 친구가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요.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급여는 어떤 것 같아요? 여기가 더 낫죠. 네, 훨씬 나아요? 여기 살면서 저 주변 지역에서 뭐 적응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네, 크게 없었어요. 저는 따로 뭐 도움받는 게 아니라 제가 인터넷 호주에서 직접 들어가서 비자 신청하고 다 그냥 제 힘으로 해서 왔어요. 어때요? 이 일에 만족합니까? 저는 2일밖에 안 해봤는데 제가 듣기로는 여기 내부에 여기 다른 공장들이 아시아 워커들한테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데 더보라는 지역 자체가 그냥 선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되게 워커들이랑 잘 어울리지 재밌게 놀거든요. 저희는 딱히 차별을 느끼고 여기는 진짜 되게 좋다고 알려졌어요.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이곳 생활을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구 혹은 동료의 소개로 찾아온 더보 씨는 생각 이상으로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이곳 근로자들의 말입니다. How long are you working at Fletcher? 4 months now. 4 months? Yeah. How did you find our workplace? Just I traveling and I just find this place, so I apply for a job and I get it. How many hours you work every day? 8 hours every day. It's 5 days a week. 5 days a week. Yeah. Monday to Friday. So compare with your home country, yeah. The money, which country is better? This one is this definitely better. Yeah. Does this working holiday visa program help your life? Yeah, definitely good. We can travel and work at the same time, so yeah, it's good. Do you have any plan after this job? Just traveling in Australia and that's it. Yeah. What if you just get sick while you're working? I've never been sick, but I just called the office and we told them we are sick, so we have to go to the doctor or something else. And, yeah.
if your friend wanted to come to Davao and working in this place, would you recommend? Yeah, definitely, it's good. It's good money and it's not that hard. It's quite safe and yeah, it's good and the people are good, so it's nice. Are you happy with to keep working in this Fletcher country? Yes. So compare with your home country, which country is better to make money? Of course, Australia. Yes. All the staff here working friendly? Yes. The supervisor and the co-workers all very friendly. After you're working, you want to come back to your home country or study or travel? After working, we'll go to travel to another town, another like Melbourne or another place. You happy with working here? Yes. What's your strong point for you to stay here for work? Because I joined as a laborer and then I became work in the garden room and then I got the AAO job. Today I'm doing the laboring, but normally I do the AAO, so I can see some progress and I'm a vet in my country, so I can add this qualification when I become a vet. What about the local people? Local people means the city? Your neighbors? Oh yeah, very good area I live in and it is very safe and as a family, my two kids and my husband, I think it is a good place to live. 공장장 아담 씨는 한국 청년들의 성실함과 기술 습득력, 손재주가 좋아 업무 수행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젓가락을 사용하는 동아시아 민족의 특징입니다. 취재팀이 공장 내부 취재를 요청했을 때 생산 라인의 호주인들은 촬영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 청년들은 마약, 도박 등 문제를 야기하는 근로자가 드물어 만족스럽다는 게 현지 관리인들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워홀러들의 임시 체류 비자로 인해 잦은 인력 교체는 이 회사의 가장 큰 문제거리 중 하나입니다. Basically, we employ people direct, and people come to us. And with the Korean guys have come to us by word of mouth, so they've been recommended by friends. It's a very important place in the regional to obtain your second new visa. It's very important for the people that come. And they've been able to fit in comfortably in the community. They've been able to get to work easily. They fulfill themselves. It perpetuates from there. So they have enough of their friends and the people they know. Any weakness you find out the Korean workers? I think obviously the non-English speaking background can be a challenge, but I think we're good enough now that we can communicate effectively. The tasks are broken down effectively enough so they can, you know, see the person doing that job and understand that you know, that's what's required and that's the outcome that we need. And we also have translated some of our material into Korean, and that's benefited everyone as well, so they understand how to do certain tasks. 회사 인사 담당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호주 체류를 연장하고 싶어 하거나 이곳에 정착해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성실한 근로자들에게 특별 인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인 청년이 캐주얼로 일하기 시작해 회사 측의 업무 수행력을 인정받아 슈퍼바이저로 8개월 만에 고속 승진하는 사례에서 회사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Welfare system for employees involves, for us at Fletcher's, a lot of training, a lot of hands-on training for the new employees, especially in different departments in our factory. Safety is a very high priority for Fletcher International Exports. It's a core business of ours, safety. So they receive a lot of training. So the first day of work for a new employee at Fletcher's is actually spent in this room doing induction
we're teaching them about our safety systems, about the safe way to go about work, about where you get your clothes from. We supply them with their uniform every day, where you drop it off when you're finished working, where our smoko room is, where the canteen is, lockers. So it's about the induction process, but getting them involved in the company and how the company actually operates. 숙련된 손놀림으로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고 있는 한국 청년들. 그들의 호주 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고 순탄치가 않습니다. 평생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호주가 곽강받는 이유 중 하나가 영어권 국가이면서 일자리가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현지에서의 상황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나홀로 헤쳐나가야 할 일이 많기에 마냥 이국의 분위기만 즐기기에 힘든 여러 가지 과제에 직면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워홀 참가자들의 대도시 집중 현상으로 취업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서 워홀로의 문제점과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되어 워킹 홀리데이 하면 흔히 말하는 닭장 쉬어, 게토, 컨트랙터 등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것 같은 느낌. 물론 전체 워홀로 청년들의 일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에서 그것에 대해 논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호주는 한국이 첫 번째 워킹 홀리데이 협정을 맺은 나라. 20년 동안 많은 청년들이 호주를 방문했고 현지 생활을 체험하고 돌아갔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워홀러들의 호주 이야기. 이 계기가 한국 청년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중요한 인생의 경험이 될 수도 있기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의 충분한 이해와 출발 전 현지 조사가 요구됩니다. 최근 청년 실업이 늘어나면서 돈벌이 혹은 정착의 기회로 삼으려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자 연장을 위해서라면 편법도 불사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호주 사회는 워홀러들에게 그리 관대하지만은 않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임시 체류비자 1년, 그리고 세컨 비자를 통해 조금 더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결국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일부 청년들은 다시 유학 비자로 호주를 찾는 경우도 많지만 결국 결론은 같습니다. So as long as the Australian visa allow you to stay in Australia, you wanted to stay longer in Australia. Yeah, I would like to stay longer, but I can't because of my visa. So I have to find sponsor or something like that. So yeah. What is your good point? But it's good life in Australia. It's sunny and the people are really friendly. Definitely better than Europe. So yeah. 취재팀이 이 공장에서 만난 고연석, 이예슬 부부. 이들은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에 이어 호주는 두 번째 방문.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이곳 더보에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가 호주에 온 지 18개월.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며 호주 생활을 만끽했습니다. 워홀러 비자 만기와 함께 세컨 비자로 일하던 중 뜻밖의 회사의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좋은 근무 평가가 인정되어 Meat Inspector, 즉 고기검열관 교육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402 트레이닝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추가 2년 더 체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들 부부는 신체 검사와 함께 이민성의 비자 발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민성에 직접 신청한 비자이기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비자 발급에는 큰 문제는 없다는 게 공장 측 설명입니다. Do you have any support from your company in order to stay longer in Australia?
Yeah, this boarding, if you're really good workers and if you got really good skills, good English, everything is really good, they're going to support you for further visas too. They help guys to stay here for longer, so they want hard workers all the time. They're looking for hard work. They got some workers from Ireland too. They're working for him. They got visa from, like, sponsorship from Fletcher's. That's really good. 이들 부부의 소득은 세전 1,800불. 세금을 제하고 주에 1,500불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주거비용과 생활비를 제하고도 주에 1,000불 정도 저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금을 포함해 각종 복지 혜택도 받고 있습니다. 더보시의 일반 주택 가격은 20-30만 불 정도. 대도시에 비해 저렴하고 택지 또한 넓습니다. 이들 부부에겐 이제 주택 마련이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 망한 세대째 지 먹기 와서. 내가 그래도 이제는 천을 좀 볼 수 있겠다. 확실하나? 야, 우리는 어떡하냐. 우리도 이제 차 좀 더 좋은 차로 업그레이드 하지 않을까. 그래야 되겠지. 예, 하지 않겠네. 이들의 행보는 결코 402 비자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457 비자, 영주 비자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게 더욱 부들부들을 흥분시키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비자가 다 나왔고 이제만 고생하자. 이제 동안 준비해가지고 영주까지 가야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그들의 몫입니다. 가고 싶나니? 어, 아니? 야,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해야지. 야, 태풍이 너무 잘 됐더라. 야, 우리도 할 수 있다. 그 말고 또 있나? 뭐 더 준비해줄까? 샐러드 좀 추가 또 보내시라고 또 티켓도 보내드리. 야, 그래도 여기서 일하면 니네 형 이번에 집 샀다, 애가 캐나다에서. 그거보다 훨씬 더 우리 여기서 큰 거 더 빠르다. 우리가 더 빠를 수도 있고 더 돈도 더 빨리 세이브하니까. 우리는 둘이서 같이 일하면은 훨씬 더 빠르지 우리가. 야, 그리고 아까 출근 전에 이거 호주에서 밝은 미래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계기를 본인 스스로가 해냈다는 자신감이 이들의 호주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계속 보내주시잖아. 우리가 뭐 여기서 잘 되는 게 효도하는 거지 뭐. 그렇지, 나중에 잘 돼가지고. 취재팀은 그들 부부의 행보를 보며 또 다른 희망을 품어 봅니다. 그때 전쟁 근무했을 때 진짜 힘들었는데 그때 생각하면은 지금 배도 안 고프다. 그럼 그래. 지금이 제일 낫지 뭐. 지금 최고지. 이들 부부 말고도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 호주에 들어와 안정된 직업과 영주 비자를 취득해 살아가는 청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체험을 목적으로 입국한 청년들과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들어 청년 실업이 늘어남에 따라 해외 진출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워킹 홀리데이를 계기로 새로운 삶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저곳 방황하다 결국 비자 만기로 쫓기다시피 호주 체류를 포기하고 실망감과 좋지 못한 기억을 가슴에 품고 한국으로 돌아간 청년들과 고연석, 이예슬 부부. 이들의 호주 생활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남깁니다. 물론 운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예발이, 근데 여비 온다 할 때 다 되지 않았나? 여비 온다 돼. 한 한 달쯤 뒤에 온다는 것 같은데. 진짜? 뭐 혼자? 아니, 친구랑 같이 둘이서 온다더라. 야, 그래도 둘이 오면 좀 낫지. 혼자 오면 힘들잖아. 좀 걱정이다 사실. 집 문제도 좀 그렇고 우리도 처음. 이번 더보 취재를 마무리하며 취재팀이 취업 현장에서 만난 한인 워홀러들 그리고 고현석, 이예슬 부부. 오늘도 고생했다. 이들은 호주 사회의 작은 거인 자랑스런 한국 청년들입니다.
이들이 호주 정착에 성공한다면 훗날 길에서 우연히 만난 워홀러 후배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는지 기대해봅니다. 취재팀은 이제 더보에서 발길을 돌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 합니다. 또 다른 한국 청년들이 땀 흘리며 젊음을 불사르는 호주 체험 현장으로. 지금까지 KBA 현장 루포 전진안이었습니다. Go.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근무교대가 한창 중인 호주, 유럽, 중동,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중동,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중동, 아시아.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근무교대가 한창인 이 지역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가죽을 생산,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능력과